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지금 은행 가계대출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. 잔액마저도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. 한국은행에서 최근 발표를 한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의 잔액이 7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68조 1천억 원이라고 하네요. 예, 한 달 전부터 한 6조 원 정도가 증가를 한 그런 추세고요. 이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에 이어서 뭐 사상 최대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누적된 잔액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에 대한 부실 또 가계에 대한 부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전체적인 그 증가세를 보면은 전달 대비했을 때 그 은행권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서 지난 3월까지는 감소세를 보여왔었어요. 근데 4월 달에 이제 늘어난 금액이 2조 3천억 원 정도 되고요. 또 5월 달은 4조 2천억 원, 6월 달은 5조 8천억 원, 그 다음 7월은 6조 원까지, 그러니까 이제 넉 달 정도가 증가한 그런 상황이에요. 그리고 이게 7월에 가계대출에 관련된 증가폭 자체가 2021년 9월, 그때가 6조 4천억 정도 늘었는데 그때 이후 한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금액이죠. 6조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 관련돼서 가계대출이 늘어난 건데 이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부채에 대한 심각성들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가계 부채 잔액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도 높잖아요. 높은 가격에 대출을 받게 된다라면은 뭐 부채에 대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부채하고 마찬가지로 가계 대출에 대한 잔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면서 가계 부채에 대한 그 심각성과 함께 또 부동산 투자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수요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증가폭 자체가 2020년 2월에는 7조 8천억 정도 됐거든요. 그때 대비했을 때는 이 증가폭으로는 3년 4개월 만에 그 최대였던 게 지난 6월 정도 됐었어요. 그때가 6조 9천억이었는데 그거보단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주담대가 올해 들어서 2월에 한 3천억 원 정도가 좀 줄긴 했는데 이것도 잠깐을 제외하면은 지금 3월부터 5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 추이라고 지금 7월 중 금융시장의 동향 이 내용을 한국은행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내용들하고 주택시장하고 같이 왜 살펴봐야 되냐 여러 가지 뭐 내용과 뭐 연구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첫째로 보면은 은행의 총 대출금에 대한 증가 이게 일어나게 된다라면은 전국 또 지방 그다음 서울의 주택 가격에 유의미하게 상승을 갖추고 나오는 그런 연구들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가계 대출금 같은 경우는 지방 주택 시장에 이제 양의 영향을 끼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그 다음에 은행 대출 같은 경우가 이런 주택가에 미치는 게 전국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이제 지방은 좀 약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또 지방 간의 그 양극화 현상들 왜냐하면 의미가 조금 다르고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부분들이 조금 상이하게 차이가 나니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은행 대출 같은 경우가 지방하고 서울부터 그 주택가격에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고 이런 가계대출이 인플레이션하고 총 대출하고 한 1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서 나타나는 거로 나타나요.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가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서울주택가격에 좀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것으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행 대출이라는 것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상승세로 이어지는데 뭐 일정 부분 대출이 증가하고 어떤 시차를 두고 상승과 상승의 폭 이런 부분에 좀 달라진다라고 보여지고 또 그다음에 서울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양의 영향 이런 거에 대한 크기가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은행에 대한 그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
그다음에 이 가계대출을 통해서 부채의 심각성도 있지만 또 서울과 지방권의 주택 가격의 영향, 그다음에 분기와 시차도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시고 뭐 투자에 임하시는 분들은 투자로 활용을 하셔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으시는 것도 좋고요. 또 주택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차와 그 지역들만의 그 가격의 움직임들 잘 판단을 하시고 투자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 회사가 부동산 관련돼서 강연회를 뭐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에 참여하셔가지고 시장의 흐름이나 어떤 지역들의 변화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